화면에 나온다. 건우바람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졸기라는 말이. 아, 세징녀 어디 있습니까? 아, 각도가 세징녀 아니가 세징녀를 딱 찍는 놀라운 광경. 이벤트 선수들 못 찍어. 못 찍죠. 할로필름의 새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구독, 좋아요, 오케이. 어디를 좀 나 가운데야. 나 센터 좀 부담되는데. 긴장했어. 긴장했다고. 할로 K리그. 네. 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경기에 우리가 왔습니다. 아,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할로필름의 창조자 게스트죠. 창조자 게스트 무슨 말이에요? 창조자 치고 가자. 아, 왜 슬레이트 아까 쳤어? 예, 한번 치세요. 이걸? 이거를? 아, 오늘 아, 우리 호우 형, 우리 호우 형에 맞춰서 날씨도 호우 경고까지. 알겠습니다. 네. 아, 아무튼 오늘 할로 K리그, 저희는 이제 K리그 팬이기 때문에 오늘 K리그 유니폼을 입고 왔고요. 네. 아까 전북도 받고 대구도 받고 전남 받고 또 뭐 받나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 아, 그래요? 아무튼 바르샤도 갔어요 지금. 훨씬 많다는 사실. 바르셀로나도 있어. 그거는 팩트예요. 유벤투스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아무튼 오늘 재밌게 경기 보면서 금강산도 식후경 또 먹자고? 절반 이상의 호날두 보러 온 사람들이야.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좀 아까 분명히 저도 아까 분명히 인천 팬이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만큼은 아, 응원은 K리그 하고요. 호날두입니다. 날두 형은 봐야 돼. 아, 오늘은 사실 근데 저도 호날두 언제 보겠습니까? 나의 솔직히 호날두가 다시 한국을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 선수가 현역으로 뛸 때 경기를 뛰러 올 그렇지, 일은 이제 없다고 봐요. 없지. 이제 끝났지. 되게 실수 없이 떠들어. 야, 오디오가 생명이야. 뭐, 카메라 고팠구나. 방송은 오디오야. 되게 한강 팬이 되게 긴장한 어우 깜짝이야.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딱 켜도 그냥 삥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지나가는데? 2층이야. 엔진! 엔진! 안녕하세요. 야, 어, 그치? 그거 보낼 때는 1층이었어. 여기 먹을 때가 제한적이야. 쭉 가야 돼. 어떻게 그렇게 안 홈플러스 안에서 먹을까? 그게 나아. 홈플러스 아니야? 맥이 없어 보이시는데. 자리 안 났어. 아, 뭔가 아직 안 났나요? 아, 식은땀이 계속 나요. 아, 식은땀. 오늘 만약에 호날두 나오는 경기만 했으면 다시 매주 진짜 호 여기 뭐 빵도 있고 주러스 밥도 있고 닭강정 있고. 어, 닭강정 콜. 닭강정. 우와, 뭐야 이거. 햄. 듬뿍 햄김밥 괜찮네. 치킨 한 마리 샀어요. 아, 치킨 한 마리. 치킨 한 마리 샀어요. 괜찮네. 시가 혼자 먹는 거야. 네. 가방 검사. 티켓 모아서 한번 찍자. 아니 손을 모아야 돼. 손을. 아, 힘들어. 씨. 아, 되게 귀찮네. 미리 하던 거. 개운해. 힘들어. 이런 곳이었어? 어. 할로필름? 어. 짤 없어 새끼야. 그게 중요해 지금? 우리 어, 네. 입장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버플로 다 나갔죠? 네? 버플로 다 나갔죠? 이쪽에 있어요. 있어요? 으아! 버플로 있다. 버플로! 있어. 야, 기념 버플로 좋아. 유니폼을 입고 K리그 존에 입장하면 이렇게 기념 마플러 오늘 아니면 못 받아요. 그럼요. 딱 3,000원. 아, 3,000원이 아니고 3,000장. 3,000원이래. 유배. 네, 지금은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슈퍼스타들이 그라운드를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뒤에 건우 나은이 대박이 건우 건 뭐야 화면에 나온 건우 바람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졸기라는 말이. 아, 그쵸? 화면 봐. 졸기라는 말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못 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 두 샷. 등지고 딱딱. 어. 등지고 딱딱. 하지만 다른 공이 있다는 거. 자, 두 개가 다 있어. 보통 만져. 다른 걸 못 차고 있어. 건우가 망치면 대박이가 또 가지러 갑니다. 아, 잡혔어요. 연행됩니다. 연행됩니다. 대박이.
옛날에 성인들 때 그때. 네, 여기 K리그 존이라서 그런지 참 다양한 유니폼들을 볼 수 있는 거의 뭐 레플리카 뭐 모음을 보고 있는 것 같은 파업회장이죠. 네, 그런 느낌인데. 오! K리그 팀 먼저 나옵니다. K리그 팀 조현우! 조현우! 송범근! 조현우 선수, 송범근 선수가 제일 먼저. 잠시 그런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저 사람 뭐야? 어떡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훈련 중이고. 아, 빨리 이동국이랑 박주영이랑 떼징냐 보고 싶다고. 나 떼징냐. 현우조. 아, 그래픽. 유벤투스 3-0 올스타로 K리그 올스타의 승리로 끝날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 빨리 제발 9시 전에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언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우리나라 K리그들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호우형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네요. 투스 코치진 들어왔습니다. 코치진 들어왔습니다. 코치진이 왔다는 거죠? 어, 다 왔다는 거거든요, 이제. 카메라가 따라다니죠? 왔어요. 맞습니다. 드디어. 케이리그 팀 선수들이 워밍업을 위해 그라운드로. 케이리그 먼저 입장시키네요. 난 케이리그가 더 좋아. 와우. 환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 아닙니까? 선수들 좀 예쁘게 담아주세요. 세징야 선수 한번 봅시다. 세징야 어디 있습니까? 아, 각도가 세징야 아니라 세징야를 딱 찍는 놀라운 광경. 유벤투스 선수들 못 찍어. 못 찍죠. 세징야가 엄청 지금 들떠 있어요. 호날두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그래서 세징야는 K리그에서 골로도 호날두 세리머니를 하죠. 네, 왼발 쓰는 거 보니까 김보경 맞고요. 맞네요. 어, 누구 봐요? 전혀 모릅니다. 방금 지가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로 올라가. 이 사람 아니야? 지가 찍더네.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온다. 오! 시제 입장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시제친이. 시제친이 나왔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마트이디. 네, 만주키치. 또 나오네요. 네, 모르겠어요. 데리우트야? 지금 나온 데리우트. 데리우트 같기도 하네요. 만주키치! 자, 부폰 아직 안 나온 것 같죠? 시제친이랑 호날두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만주키치. 만져야겠네. 찍어주세요. 네. 오스마르, 에델, 빅스. 초반에 나올 선수들도 강력합니다. 타가트, 믹스, 완델손, 유닐록. 어우, 야. 그렇고, 8시 50분. 8시 50분. 머리 기네, 머리 기네. 아, 세징야! 구경, 그 실질 일단. 아, 아직 날들을 못 봤어요, 우리. 후반전에. 혹은 벤치에 앉는 거지. 아, 어차피, 이제, 교체 선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국가대표 윤영석. 센백인가? 센터백, 윤영석. 볼백입니다, 볼백. 그렇죠, 이유. 거의 뭐. 일단은 저희가 본 결과로는 호날두 선수의 서브가 확실히 된 것 같고. 휴챙슨이에요. 기대가 되네요. 데이유트의 플레이도.
시대의 슈챙슨이 네. 디발라가 못 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사리 감독이 이끄는 유벤투스입니다. 어떻게 풀어? 전체. 아, 이렇게 해서 돌리면 돼? 아? 돌리면 돼? 아니 아니 여기를 돌 몸통을 돌리는 거야. 와. 빨리. 날도. 야 이거 기자들이 저거 다 따라가는 것만 저 오늘이야 100%. 어 됐다. 자 만주끼지 선발로 나옵니다. 유벤투스 오늘 어웨이 입었네요. 아, 어제 저거 런칭했어요. 아, 어제. 그래서. 어제 첫 공개하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입는 날. 네. 빨리. 전광판으로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박주호랑 같이 나오네요. 기자들한테 둘러싸여 있어. 와! 나온다. 건우다, 건우! 아! 아, 나은이구나. 나은이가 들고 오는구나. 아, 그 겁나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엠넷찬도 약간 이런 느낌 꽤 있잖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란을 상대한 그냥 이건 유벤투스가 아니고 뭐 이란 정도. 근데 이란도 세지 않나요? 1.5군이긴 한데. 네, 못 돌게 해야죠. 못 돌게. 저걸 뚫고 나오네.
그걸 또 잡네? 어우! 야, 씨! 와. 나이스! 네. 짧게. 다시, 리턴. 오! 우와! 아, 역겨버리지. 아이야. 아, 그만 보여주십시오. 경기 집중력이 떨어져요. 경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저렇게 자꾸 보여주면. 오, 열렸네요. 열렸네요. 원, 투. 우와! 오! 아, 좋은 수비! 좋은 수비! 월드클래스인데 월드. 네, 월드. 와, 또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조야 넣어요. 지금 경기가 약간 그래도 진지한 편인데요. 그죠? 41. 어. 킹믹스. 킹믹스 한번 보여줘. 오. 오! 아, 오, 수비 타이트한 거 보세요. 수비 타이트한 거 보세요. 아, 세준이야. 아, 세준이 아파. 지금 유벤투스 선수 왜 화가 났죠? 세징야가 야, 거기 똑같이 서 있어 지금 세징야. 원래 저렇게 쳅니다. 오, 오, 세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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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징야가 지금 활동 반경이 엄청 넓네요. 와, 세징야 역시. 근데 코스가 좋아야 돼. 나이스. 아, 아 좋아. 아 좋아. 야, 오스마르 잘, 잘한다. 이쪽 조심, 이쪽 조심. 이쪽 조심. 우와! 킹스브리오. 31번 킹스브리오 선수가. 이동구. 아, 밀었죠. 이렇게 밀었어요. 자, 카드 나와야죠. 이거 일부러 시작하고 아, 지금. 옐로 카드 나왔어요. 아, 오스마르 여유있게. 저 여유가. 확실히 있네요, 오스마르가. 오! 오! 잘 오! 오! 네! 아! 이동구, 이동구. 와. 파울이네요. 아. 아, 프리킥. 왜 준비했어요? 저기서 뺏기면 안 돼. 삼선에서 뺏기면 안 돼. 뺏기면 안 돼. 아, 그렇지. 오른쪽 다시. 줘야지. 오케이. 한 번 더. 투. 아! 오, 나이스! 나이스! 전장에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욕 뒤집어 먹을 텐데. 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슬슬 몸풀기 시작한 자, 이쪽으로 선수들이. 이쪽으로 K리그가 있어. 오, 세징야. 누구야? K리그 수준 떨어진다고 한 사람. 전 아니에요. 한솔이 형 18번. GS 갔다 왔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완델손 들어왔고요. 믹스 들어왔고. 아니,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만 일어나니까. 박주영 들어왔고. 절반 정도는 호날두만 보고 왔기 때문에 스스로 어, 이거 위험하죠? 무라클
성범죄! 오, 나이스. 김진이야. 김진이야 커트. 사이드 좋아요. 완됐어, 완됐어. 주영. 아이고, 완됐어. 아, 어디 뛸 거야? 나와줘. 갑자기? 야유, 야유. 아, 야유. 확실히 해줘야 돼, 해줄 때. 안 나오잖아. 약속을 안 지키잖아. 약속 지켜야지. 날도 약속을 지켜야지. 야유 한번 받아봐야 돼, 날도. 아예 안 나온 건 오바지. 반가워요, 부폰 형님. 아이고, 부폰 형님. 질팔. 아, 질팔. 부폰 형님. 나보다 열 살이 많으시네. 부폰. 안 나온 게 다행이야. 연대전 나갔다. 라비오 나온다. 갔다. 아직. 오! 아, 데리트. 데리트 남았네. 남다 했잖아. 오늘 세징야는 불타. 오! 김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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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징야 있다. 세징야 그치? 오! 세징야! 김진야, 세징야! 왔어! 아! 좋았어! 추천한다, 오스. 오! 안 됐어! 슛! 오! 일단은 맞습니다. 그야. 그래, 우리는 잘한 선수한테, 열심히 뛴 선수한테 박수 보내주고, 몸 안 보는 호날두한테 야유해주고, 오스마르 오늘 잘했다! 오스마르 잘했다! 역기둥! 이과인! 이과인! 와! 킹역고소, 와! 나 K리그 이기는 거 보려고. 나 오늘 피파에서 호날두 판다. 나이스! 김진야! 김진야! 와! 김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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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세징야! 아니야, 이게 세징야. 그러니까 얘 세징야. 일부러. 안 됐어! 야, 야골이야, 야골이야! 와! 제일 시끄러운 새끼가 진짜 있잖아. 와! 들어왔어! 와! 아! 되게 잘 놀렸다. 여자 진짜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나중에 차후에 기사가 나오긴 하겠는데 뭐 관중들 지금 실망스러운 건 이해해야 돼. 맞들이 맞들이 아까 키도 맞들이야. 어, 이러면 3대 2대네. 이 정도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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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성품! 아, 중반대로 이기자.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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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상한 거 봤어, 나. 야, 농락당했어. 개 침착해. 나 이상한 거 봤어. 와, 뭐냐? 페레이라. 연습게임인 줄 알았어, 이거. 솔직히. 이거 안 나와. 빨리 그냥 카트가 그냥 흘러가야지. 잼시한 거 아니야, 나. 아, 지금 나가는 사람들 많죠? 막차 시간이 아, 지금 일찍 끊기기 때문에. 주간 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네, 슬슬 가셔야 돼요. 결국 호날두는 두 개만 해요. 뭐 우리야 뭐 호날두 한 명 부러운 건 아니니까 시끄러우니까 저것도 이배당사에서 준비한 거야? 응 그치 K리그에서 다시 만나요를 준비해서 갖고 왔습니다. 메시 메시를 연호하고 있어요. 메시 메시 좋아 좋아 네 하라고 하라고 하지 마. 빨리 끝내야지. 끝나고 바로 가야지. 아, 끝나고
인사는 하러 오겠지. 인사는 하러 오겠지. 승우씨야, 휴가 시간 몇 분이야? 끝이야? 뭐야? 뭐야, 그냥거든? 아... 멋있다. 매너 제대로 챙긴 게 9번밖에 없어. 클라스야 이게. 9번은 진짜 레전드 클라스는. 유니폼 바꿔라 뭐하냐? 빨리 뭐? 유니폼 바꿔라 빨리. 빨리 빨리. 야 호날두 하나 유니폼 다돼. 어? 진이야 지금 다가가다 뺏겼어. 어 믹스랑 대인자하고 9번. 아 호날두 호날두 다 들어갔는데. 멋있다. 여기 인사하고 저기 인사하고 지금 복권 찍어 복권. 야 복권 돌면서 인사해. 아 호날두 팔아서 복권 산다. K리그! 역시 축구는 K리그다. 오늘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경기는 정말 재밌었는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이제 K리그가 절대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꿀리지 않는다. 뭐 물론 유벤투스가 경기 직전에 도착하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었고 K리그 팬들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만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인정하고 가야 돼요. 유벤투스가 K리그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면도 있고 좀 한 시간 정도 지각은 솔직히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처음이에요. 저도 네. 직관 다니면서 뭐 처음이에요. 너무 약간 주최 측과 유벤투스와 뭐 연맹이나 뭐 다 해가지고 좀 너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가지고 오늘 억지로 좀 일정을 잡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무리였어요. 그쵸? 누가 봐도 무리였어요. 저는 세징야 선수나 뭐 김진야 선수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중간중간에 좀 호날두 선수 비춰줄 때마다 야유가 나오고 아니면 호날두를 연호하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축구팬으로서 뭐 유럽 축구와 K리그를 모두 좋아하는 축구팬으로서 좀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100% 관중의 마음으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실망스러운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말 이 온 사람 6만 명 중에 절반은 호날두만 보고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쵸. 봐요. 부폰 같은 선수를 보면서 끝나고 박수치면서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더 멋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아쉬운 건 그러니까 경기 뭐 컨디션 안 좋아서 못 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끝나고 나서 적어도 이제 우리 팬들한테 인사는 해줄 수 있죠. 인사 정도는 가운데 와서라도 그쵸. 한 번씩이라도 인사를 해줬으면은 아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네, 뭐 아무튼 오늘 할로 K리그 팀 K리그와 유벤투스와의 친선 경기 함께 해봤는데요. 이제 이 선수들 멀리는 거 아닙니다. K리그 경기장에 다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정말 많은 선수들이 오늘 하나같이 다 잘했는데 이 선수들 K리그 경기장 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주변에 한국 축구를 위해서 K리그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저희 할로 필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할로 K리그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경기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로 K리그 감사합니다.